최근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자 경상북도 내 대부분 시군도 직원 신상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동시는 홈페이지에 담당 업무와 직책만 공개하고 직원 이름은 비공개 전환했고 대민용 각종 알림위에도 직원 이름을 비공개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한 이후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